정부가 지난달에 이어 우리나라 경제 둔화 흐름이 완화됐다고 진단했습니다. 기획재정부는 오늘 최근 경제 동향 9월호에서 국제유가 상승 및 계절적 요인에 따른 변동성은 있지만 경기 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경기 둔화 지속에서 경기 둔화 완화로 표현을 바꾼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같은 취지로 평가한 겁니다. 판단의 근거로 물가 상승세 둔화 기조 유지와 수출 부진 완화, 소비 심리 고용 개선을 들었습니다.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 등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.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누적된 금리와 물가에 따른 재앙 요인, 주요 기업들의 감산으로 인한 설비 투자 감소 등 경기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들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반기 수출 투자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